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에 2차 전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2차 전지가 지금 뭐 월요일에 거의 뭐 3 콤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테슬라가 판매량이 80% 이상 늘어났다. 거기다가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겠죠. 에코프로가 한 3개월째 형성됐었던 박스가 상당 80만 원을 돌파를 시켰죠. 그러면서 뭐 시가총액 20조인 회사가 그날 하루만 20%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투자 심리가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에코프로가 갑자기 한 월요일에 올라온 것이 한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20%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조금 더 7월 중순 이후로 갈수록 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좀 장비주들 조금은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에서 그 유럽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라면 배터리 공장을 증설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LG라든지 SK, 뭐 삼성 모두 다 배터리 공장을 더 증설을 하면 했지 줄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비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재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IS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배터리든 뭐 삼원계든 뭐 혹은 전고체든 또 CIS 같은 경우는 3, 4 모두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가 뭐 공격적으로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펜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관련된 장비 그것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최근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조선주의 수주 랠리가 무섭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일찌감치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코스피적인 조선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엄하긴 한데 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소대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뭐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뭐 수주가 상당폭 정말 어마어마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뭐 조선사들 같은 경우 3년치 뭐 수주를 이미 받은 상황인데 3년치를 넘어서 이제 4년치에 육박하는 어떤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3세 어떤 수주 척수를 보게 되면 선박수를 보게 되면은 707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원화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136조 원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서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미리 이게 반시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좀 나올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 가 지킬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폭에 그러니까 한 60% 가량을 이제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수주를 받았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주력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주력 선종이 예상을 하시겠지만 LNG선 요게 한 35%가 되고요. 그리고 예상이긴 하지만 컨테이너선이 한 34%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서서히 반영이 될 건데 이제는 이제 설계가 끝나고 그러니까 흑자 수주를 받은 어떤 선박들이 이제 설계가 끝이 나고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인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올해도 인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인도 척수가 내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들어올 만한 수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카타르 2차 물량 이런 것들도 현재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들어올 만한 수주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고 이런 수주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116억 불의 수주를 받게 되면서 올해 목표지 13%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카타르 쪽 수주받게 된다라면은 50% 넘겠지만 아직까지 한 3, 4%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최근에 오른 것들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른 것들을 먹었으면 더 좋겠지만은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예를 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로 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을 좀 부기호를 해보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분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도 뭐 HD 한국조선해양을 뭐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뭐 7만 원권에서 현재 11만 원까지 상당히 강하게 올랐지만 또 조정으로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 구간 잘 활용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수익을 큰 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다. 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 대장은 단연 뭐 수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수주 잔량을 보게 된다라면 뭐 HD 한국조선해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만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삼영엔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HSD 엔진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저는 비치로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장비주들 말씀을 드렸는데 비치로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방산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계량기 같은 거 보시면 그 이게 전기 연결된 게 아닌데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 관련해서 비치로셀이 거의 독과점으로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움직인다라면 또 비치로셀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1차 전지 사업 부분 자체는 성장 모멘텀이 없죠.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비치로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준비 심혈을 기울였었던 게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업을 하면서 준비를 잘 했고 지금 조금씩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치로셀이 단순하게 1차 전지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좀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도 그러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가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뭐 이상한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은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츠로셀은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에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은 뭐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는 한 번 정도는 좀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21,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1선 자리거든요. 21선이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요. 의미 있는 그 23,000원, 24,000원 그 상단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3만 원의 단기 목표가는 한 7월 중에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치로셀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7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고 손절가는 21,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장초반에도 반도체 관련 이슈를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부분과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이제 청주 공장 내 증설이 조금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제 증설이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청주 공장 같은 경우는 M11, M12, M15 세 개 반도체 공장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M15 내 이제 M15X라는 신설 이제 그 라인이 이제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느리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바닥이 된 기대감들 그리고 HBM DRAM의 어떤 판매 증가 이런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런 증설이 좀 가팔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한 15조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투자 모멘텀들이 좀 반영될 수가 있고요. 뭐 참고사 말씀이지만은 뭐 M15X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또 신설 라인인 M17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설이 진행이 되고 SK하이닉스가 어쨌든 HBM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바짝 이제 추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HBM3를 양산할 예정인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도 이제 바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증설에 나설 예정인데 그래서 HBM3 생산 능력을 월 4만 개 정도로 이제 올해 한 2만 개 정도가 되는데 한 4만 개 정도로 2배 정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진행하고 이제 공기적인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와서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은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GV80의 LG 디스플레이의 OLED가 채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2024년형 GV80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27인치 OLED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 모멘텀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500원에서 이제 19,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하도록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8,500원에서 19,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